저희도 또 스타킹에 대해서죠. 네. 우리 광일 씨를 본 느낌. 안녕하세요, 지혜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요즘 굉장히 핫하거든요. 저의 이런 기분을 저 연주를 해주세요. 갑니다. 저 뭐예요? 어? 뭐야? 어? 뭐야? 진짜 빨라.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 진짜 빨라. 광희 씨를 표현하는데 어떤 기계를 사용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외모를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뭔가요? 기계 수술 보고 같기도 하고. 마사지기 아니에요, 마사지기? 아, 이거요? 네. 네. 제가 이게 뭔지 살짝 힌트를 드릴게요. 커피 앤 티, 자바 앤 미.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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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품기예요. 진짜요? 거품기. 네. 예. 거품처럼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아, 맞습니다. 네. 그렇다가 금방 사라지죠. 또. 거품처럼 늘어나지만 다시 수그러 들고 있어요. 수그러 들고 있어요. 아, 이거 아직도 아주 빵빵 터지시네. 우리 지혜 씨는 방송 나오시고 그동안 또 어떤 활동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야말로 우울증을 날려버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스타킹 방송 나간 다음에요. 드디어 그때 말씀드렸던 카네기홀 무대도 쓰게 됐고요. 그런데 그게 150년 카네기홀의 역사 사상 처음으로 네. 한국 사람이 개막 시즌 주간에 첫 독주회를 여는 거였대요. 그래서 더 굉장히 감사하고. 상상 카네기홀 가봤어요? 아까 봤죠? 카네기 저 노래방 가봤어요. 그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무대를 부르셨던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드린 것처럼 이런 봉사 연주나 이런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크고 작은 연주들도 많았고 네. 특히 교도소를 방문을 하면서 순회 공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법무부에서 주는 그런 표창장도 받았고요. 스타킹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런 분위기로 계속 이끌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새롭게 또 우리 준비를 했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분위기 반전 차원에서. 좋아. 사라방드라고 하는 그런 곡이에요. 아 이게 야인 시대 때 쌍칼이 마지막으로 만주를 갈 때 이 음악이 쫙 깔렸는데 나는 이 노래가 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배경음악으로 그게 나왔어요. 나 그 이거 듣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이 붕대 감고 만주를 딱 하면서 서울역에서 이렇게 싹 보면서
회상을 막 하는 거야. 종로 바닥에 내가 어떻게 지냈나는데 이 음악이 짱을 나 울 뻔했다. 근데 그것뿐만 하이라이트만 간단히 해주시면 이렇게 싹 하는 걸로 멋진 싹 하는 연기.